오늘은 그 무대 세트 설치를 들어가는 날인데, 이 설치를 들어갈 때는 그 공구, 그러니까 설치에 들어가서 쓰이는 부품이나 공구들을 아주 잘 챙겨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제작소에서는 이제 공구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부품들이 다 제작 공간에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부품들이 뭐 한두 개라도 빠져먹으면은 아주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품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설치하는 거는 이제 그 이동 레일 장치인데, 철 작업이 들어가고 목 작업이 들어갔어요. 철 작업 들어가고 목 작업. 목재 피스. 기본적으로 목재가 들어가면은 뭐, 목재를 고정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 피스, 그리고 철 피스. 두 가지 종류죠. 철에다가 목재 피스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철재 피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어보면, 또, 이렇게, 여기에는 보니까, 전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간단한, 아주 필요한 터미널만, 이렇게, 압착 터미널,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는 만들어진 부품, 전선, 케이블 타이, 이런 테스터기 있어야죠. 테스터기, 전선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구들, 압착기 공구들 이렇게 챙겨가고, 한번 열어보면 스위치도 있고 테이프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그리고 부품, 리모컨 컨트롤 사용해야 되는 거.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공구예요. 이거는 뭐 공구 박스에 뭐 기본적으로 망치, 톱, 몽키, 롱로즈, 리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커서 날, 이런 것들, 칼, 육각렌치, 그리고 필기구, 뭐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기구. 이건 소형 후레쉬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놔두고 있어요. 좀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항상 비치해 놓는 거. 테이프, 길이날, 이런 것들, 아주 날들, 뭐 트리머날, 직속이날. 주자는 항상 있어야 되지, 기본. 조금 큰 공구들, 가장 큰 공구. 여기 보면은, 이것도 아주 기본, 뭐, 기본 공구들이에요, 기본 공구들. 글라인더. 글라인더는 항상 기본. 목재 작업들을 하니까, 직속이, 충전식 직속이는 항상 기본. 피스를 박아야 되니까, 임팩트 드릴. 목 작업 들어가니까 트리머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트리머, 드릴, 한마 드릴, 이것도 길이 이용해서 구멍 뚫을 수 있으니까 드릴 항상 가져가죠.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가 어느 순간 또 그 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충전기는 기본. 그리고 요거 커서, 쇠를 잘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서날도 항상 글라인더로 자를 수 있지만 글라인더로 사용 안 될 수도 있는 데서는 이 커서, 아주 필수적으로 커서, 글라인더, 철 작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기본. 직속이, 트리머, 목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 드릴, 뭔가를 고정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나사를 받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 개는 기본.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아주 간단한 구조지만은 이렇게 막상 시설을 할 때는 하나하나 필요한 공구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주 기본이죠. 기본 아주 기본이에요. 자 이것도 뚜껑 닫아서 그래도 이렇게 챙겨가도 뭔가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시설인데도 이렇게 간단한 시설인데도 이게 간단하지 않네요. 이렇게 들고 얘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